안녕하세요. 여행 유튜버 엔젤리나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인 카메라 뭐 쓰냐, 뭐 드론 뭐 쓰냐, 그리고 마이크 뭐 쓰냐, 노래 어디서 다운받느냐, 편집 프로그램 뭐 쓰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제가 가장 많이 쓰고 가장 좋아하는 카메라, 그리고 가장 여러분에게 추천하고 싶은 카메라는 요겁니다. 아이폰 13 미니고요. 그리고 지금 이걸 찍고 있는 것도 아이폰입니다. 아이폰 12 미니. 아이폰이 좋은 이유는 일단 그 어디서든 꺼내기가 편해요. 뭐 영상 통화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언제 어디서든 이렇게 꺼낼 수가 있으니까 편해요. 좋아요. 그리고 이제 파일 같은 거를 그 관리하기가 쉽다. 이렇게 바로바로 이렇게 화면 이렇게 보면은 그 영상 필요 없다 하면 지우기도 좋고 또컷 같은 경우도 미리미리 좀안 쓰는 거 이렇게 여기 핸드폰에서 이렇게 조절해가지고 수정해 놓을 수 있거든요. 그런 점이 매우 매우 좋습니다. 진짜 생각보다 화질 잘 나와서 오 이걸 아이폰으로 찍은 거 맞아? 라고 하는 영상들이 제가 봐도 많이 있어요. 근데 단점이 있어요. 밤에 자꾸 그 초록 괴물이 쫓아다녀. 이제 그런 점은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왜안 고쳐주느냐, 아이폰. 애플. 주주로서 이야기한다. 왜 핸드폰을 두 개나 쓰느냐. 원래는 이13 미니를 사고 12 미니를 팔려고 했어요. 근데 너무 두 개를 한 번에 써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리고 이제 팔려고 보니까 그 값에 팔기는 좀 아까워. 나한테 주는 효용이 너무 더큰것 같아요. 그래서 쓰고 있어요. 어떤 게 좋으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이제 영상이 너무 산으로 가고 바다로 가고 뭐 저도 저 멀리 가니까 여기서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또 세계 여행을 간다고 하면 저는 아이폰보다는 이 카메라를 더 많이 쓸것 같아요. 바로 고프로입니다. 고프로 8인데요. 저는 고프로 4부터 쓰고 있는 찐 고프로 유저예요. 근데 고프로에서 한 번도 나한테 연락이 안 왔어. 고프로가 선물을 많이 뿌리던데 나에게는 제안조차 하지 않았어. 저는 앞으로도 계속 내돈내산 하겠습니다. 저는 고프로를 메인 카메라로 써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왜냐면 제이8 버전까지 이 앞에서 확인이 힘들어. 근데 이게 나를 잘 찍고 있는가, 어쩐가, 구도가 어쩐가 잘 모르겠어. 그래서 저는 이게 물속에서 많이 찍었었거든요. 물속. 그 멕시코, 세노테에서 찍은 거 죄다 이겁니다. 이집트 홍해에서 찍은 것들. 또 극한 상황에서 얘가 좀잘 버텨줘요. 아이폰 이런 애들은 좀만 추우면은 잘 핸드폰 꺼지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얘는 잘 버텨줘요. 그런 데에서. 그래서 이제 찍은 게 노르웨이에서. 노르웨이에서. 약간 그리고 막막 엄청 이렇게.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움직이고 이럴 때 저기 노르웨이의 개썰매 같은 거 근데 왜 메인으로 이거를 찍고자 하냐면 아이폰은 이제 단점이 일단 갖고 있으면은 뭐 이런 이렇게 소매치기 많은 곳에서는 표적이 될 확률이 좀클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는 이 핸드폰으로 안 썼었거든요. 그런 나라에서는 핸드폰으로 촬영을 안 했어요. 그 빅시아 미니라고 이제는 이제 영영 떠나가버린 단종이 된 그런 카메라가 있는데 그걸로 썼었거든요. 이제 그게 좋았던 점이 화각이 좋았어요. 이렇게 화각이 좋아서 이게 나를 찍지만 정말 그 배경이 다 보이니까 여행 유튜브 하는 그런 화각으로는 굉장히 좋았거든요. 근데 아이폰은 좀 그게 부족해요. 근데 그 고프로는 그게 되거든. 완전 광각이거든. 근데 여행 영상은 내 얼굴보다는 이런 풍경이나 그런 흐름 같은 게 중요하니까. 근데 모르겠다. 또 이게 또 파일 이거 다 이렇게 꼈다가 뺐다가 맨날 이그 맥북에 옮기고 이런 게 지금 내 아이폰을 정말 잘 쓰고 있는 이 입장에서는 좀 힘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잠깐 제가 좋은 소식이자 광고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에피데믹 사운드에서 이제 제 이름을 치면은 1년 이용권을 50% 해준대요. 이게 행사한 지 조금 됐는데 제가 블로그에는 올려놨는데 아직까지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진짜 이게 홍보가 아니라 제가 정말 찐으로 쓰다가 이렇게 제안이 들어온 거거든요. 써보고 싶으셨던 분이시라면 이번엔 좋은 기회다라는 걸 잠깐 이야기해봅니다. 제가 추후에 좀 영상 뒤에 에피데믹 사운드에 대해서 좀더 이야기를 할게요. 이제 다시 카메라 편으로 돌아와서 요번! 짜잔! 제가 최근 찍은 영상에 아이폰으로 찍은 게 가장 많이 나오고 그 다음으로 등장하는 게 얘로 찍은 겁니다. 매빅 프로 3! 어딨냐? 3입니다. 비싸요. 300만 원이 넘어. 미쳤어. 제가 원래 이걸 쓰던 건 아니에요. 네, 원래 처음부터 드론을 사야겠다 300만 원짜리를 산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은 굉장히 괜찮은 대안이 있으니까 알려드릴게요. 일단 저는 매빅 프로 1부터 쓰기 시작했어요. 그게 어디냐? 에티오피아에서. 에티오피아에서 찍은 그 드론 영상은 매빅 프로 1으로 찍은 거예요. 원으로 이제 열심히 찍고, 한국 들어올 때까지 매빅 1으로 찍었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추락을 한번 합니다. 우리나라 이제 강릉에서 한번 뿜질러 먹고, 저기 매빅 에어 2를 삽니다. 매빅 에어 2. 그것도 굉장히 잘 써서 작년에 그걸로 공모전으로 상만 엄청 타가지고 상금만 1,500만 원을 받았어요. 약간 작년에는 오기가 생겼던 것 같아요. 내가 이제 공모전으로 어디까지 상을 탈수 있나. 근데 이번 연도는 공모전에 아직까지는 하나도 도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뭐가 됐다 이거지. 이제 뭐가 이렇게 한번 이뤘다 이거지. 그래서 안 하고 있는데, 매빅 에어 2 괜찮은 대안이다. 근데 저는 그걸 팔았어요. 왜냐면 얘랑 좀 겹쳐. 저는 지금 한국에 있잖아요. 만약에 해외에 나가면 조금 더 가벼운 매빅 에어 2가 좋을 것 같은데, 지금은 뭐 이렇게 약간 무거워도 좀 안정성 있고 퀄리티 훨씬 좋은 영상을 뽑아낼 수 있는 얘를 갖고 다니게 되더라고요. 원래는 매빅 에어 2를 서브로 쓰려고 했는데 매빅 미니 3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사야 돼요. 근데 당장은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아직은 안 샀어요. 이제 해외에 나가기 바로 직전에 살려고. 그럼 그걸 들고 나가려고. 이제 그게 뭐 249g인가? 뭐, 그거면 이제 그 기체 등록을 안 해도 되는 그 그람수거든요. 그래서 좋고, 이제 가벼워서 좋고, 또 충전도 바로 할수 있어서 좋고, 걔는 이제 제 손에 들어오면 찍도록 하겠습니다. DJI 내가 아주 많이 쓰고 샀고 막 뒤지고 볶고 했는데 한 번도 연락이 없어. DJI도 연락이 없어. 다내돈 내산입니다, 여러분. 찐이에요, 찐. 아무튼 그래서 추천은 매빅 에어 2 중고로 괜찮다. 아니면 좀더 돈을 쓰겠다. 나는 더 괜찮은 걸 바란다라고 하면, 사실 기체 안정성이 매빅 미니 3가 좀 작아서 잘 모르겠지만 그게 배터리도 더 길고 하거든요. 매빅 미니 3 어떤가 싶습니다. 그리고 드론 어디서 공부했냐 막 이런 얘기 많이 나오시는데, 혼자서 공부했습니다. 네, 하다 보면 늘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늘다 보니까 운전도 하다 보면 늘것 같다라는 생각에 요즘 운전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또 뜬금없는 소리를 했죠. 그렇습니다. 저는 다른 거 말고 드론 여행 투어 이런 걸좀 상품을 만들어서 여러분이랑 같이 가고 싶어요. 이게 드론이 처음 날릴 때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어려운 게 신경 쓸게 생각보다 많아요. 얘가 이제 드론이라는 게 어느 방향으로도 날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위, 아래, 오른쪽, 왼쪽, 그리고 빙글빙글 돌고, 그러다가 카메라도 틸트하고, 그러다가 이거 카메라도 이제 조작을 해가지고 뭐, 그 조리개도 바꿔야 되고, 그런데 그 와중에 뭐 이런 여러 기능이 있어가지고 막 그런 거 해봐야 되고, 처음에는 정신이 없을 수 있어. 그래서 옆에 누군가가 이렇게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서 갑자기 생각이 든 거예요. 이제 드론 처음 산 사람들 데리고 가서 드론 날리기 좋은 스팟들도 제가 많이 알거 아니에요. 가봤었잖아, 나는. 그걸로 이제 또 그것도 탔잖아. 그래서 그런 거를 해보면 재밌지 않을까요? 다시 돌아와서 드론 이야기는 여기서 그만두고, 제가 또쓴 카메라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바로 이 오즈모 포켓. 요즘 올리는 폴란드 영상이 이걸로 찍은 겁니다. 이걸로. 네. 이게 사실 개념은 매우 매우 좋아요. 이게 초소형 짐벌 얼마나 좋아. 좋아. 좋은데 막 갑자기 이렇게 초점 나가 있고 그러더라고요. 이걸로 찍은 거예요. 이걸로 딱 찍은 건 아니에요. 오즈모 포켓 1으로 찍은 거예요. 또 한국 와서 이제 장비병 돋았잖아. 어우씨, 이거
사실 그렇게 많이 바뀐 것도 아닌데 화각이 달라졌네. 이 화각이어야 해. 막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또 샀는데 웬걸? 안 쓰네? 핸드폰으로 쓰네? 뭐 그러고 있습니다. 한번 이게 껐다 켰다가 좀 귀찮은 것 같아. 사실 여행 동영상은 언제 어디서든 딱 키면 바로 찍을 수 있는 그런 게 좀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충전을 안 해가지고 안 켜지는데 이거 키면은 뭐 해가지고 얘를 이렇게 보고 있어야 돼. 한 3초를. 3초는 덜 걸리는 것 같은데 심리상으로는 10초야. 어우 찍어야 되는데 답답해. 뭐 그렇습니다. 근데 작정하고 또 이걸로 찍으면 뭐 잘 찍을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너무 훌륭한 핸드폰이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장비병에 정말 극치를 찍은 것. 소니 알파 7M4. 와, 이거는 뭐야, 내가 영화를 찍을 거야, 뭐야. 시네마틱한 요소로 그렇게 여행 유튜브를 찍는 것도 아니면서 샀습니다. 이전에는 NX1을 썼어요. 그거를 세계 여행하면서 들고 다녔잖아. I don't know where she came from. Kinda turned me upside down. 한국에 가져왔잖아요. 최근에 당근에 팔았잖아요. 그게 아직도 좋은 카메라예요, 여러분. 여러분 진짜 좋은 카메라를 사면 5년이 지나고도 제값을 받고 팔 수 있어요. 거의 전투용이었거든요. 이걸 누가 사갈까 했는데 사갔어요. 실제로 보시고 정말 다 찍어보시고 제가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다 보시고 사갔어요. 물론 시세보다 훨씬 싸게 팔기는 했어요. 요즘 시세가 막 100만원이야. 내가 5년 전에 샀는데 아무튼 팔았어요. 그 급의 그런 동일선상으로 이제 산 게 이거. 이게 바디가 320만원인가 얼만가 하고 요게 한 100만원 하니까 요것만 420만원에다가 뭐 또 막 삼각대 이거 위한 삼각대 뭐 이 렌즈 또 두 개 어마어마하죠? 한 500만원 쓴 거죠? 어마어마하죠? 근데 무거워. 이걸 여행 유튜브를 하는데 메인 카메라로 쓴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화질은 괜찮아. 너무 좋아. 만약에 여러분의 파트너가 나 여행 유튜브를 해야 된다. 요거를 꼭 있어야 내가 할 수 있다. 라고 하면은 그분은 장비병이다. 그냥 얘가 사고 싶어서 그런 거다. 있더라고요. 나는 영상을 찍고 싶은데 이걸 꼭 사야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같이. 그렇다면 자기 돈 주고 산다고 하면 그냥 박수 쳐주고 응원해주시면 됩니다. 저걸 샀으니까 유튜브 영상을 정말 최고로 만들 거야 라고 생각하셔도 되죠.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저는 그러지 못하겠다라는 거. 근데 이게 밤에 영상 찍기가 좋아요. 밤에. 밤에 이제 아름다운 풍경 찍을 때. 약간 그 아이폰이 밤에 이렇게 풍경 찍으면 잘 안 나올 때가 많거든요. 그때 좋고 이제 사진 같은 거 찍을 때 저는 잘 쓰고 있습니다. 근데 세계여행 갈 때 이걸 가져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고민입니다. 안 가져갈 것 같아요. 이거 가져가면 이게 몇 킬로? 이것만 한 1킬로 넘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비싼 렌즈들 있어요. 네, 있어요. 아 그리고 이제 빠르게 넘어갈 거 삼각대 이거 샀어요. 잘 쓰진 않습니다. 특히 뭐 들고 다니면서 쓰기 힘들어요. 너무 무거워요. 힘들어요. 무거우면 힘들어요. 뚜벅이한테는 특히 힘들어요. 이게 사실 조그만한 거예요. 조그만한 거면은 좀 더 들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서 샀는데 아 무거워요. 그리고 소니 알파 6300 이것도 있습니다. 세계여행 처음 시작할 때 그때 사서 들고 다녔는데 삼성 NX1이랑 주구장창 들고 다녔어요. 짐짝처럼. 제가 왜 캐리어를 그 큰 거를 들고 다닌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 카메라를 그때 갖고 다녔냐면 이것도 좀 산으로 가니까 빨리 얘기할게요. 원래는 세계여행을 할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다 바리바리 싸 들고 간 거야. 끝! 그리고 마이크는 요거 종종 쓰고 있어요. 이 마이크가 다 괜찮은데 이제 충전 핀이 그 옛날에 쓰던 거잖아요. 이게 굉장히 오래된 마이크거든요. 이게 여기다 이렇게 꽂고 이제 두 손 자유롭게 쓸 수 있으니까 좋긴 한데 이렇게 충전 핀이 완전 구닥다리? 그 옛날 거 그거예요. 근데 제가 그게 없어요. 아까 내 주변에 없어. 내가 잘 쓰는 충전기가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제 충전 까먹게 되고 또 이게 옮기려면 SD카드 칩이 있는 게 아니라면 이걸 바로 또 연결해야 되는데 그 선이 또 있어야 돼요. 막 그런 약간의 불편함이 있어서
네, 이것도 좀 덜 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은 핸드폰이 마이크 써요. 옛날 영상 보면은 뭐 이러면서 찍은 거 있을 거예요. 왜 녹음하려고 찍은 거예요? 쟤 왜 핸드폰 들고 저렇게 찍어? 댓글 다시는 분들 있으시거든요. 네, 그러려고 찍은 겁니다. 이렇게 찍어야지 이렇게 파열음이 안 난대요. 네, 꿀팁, 꿀팁. 혼자서 이러면서 녹음합니다. 그리고 영상 편집 프로그램. 이거는 파이널 컷 프로를 씁니다. 그 파이널 컷 프로가 좋은 이유를 제가 설명해 놓은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의 이유들이 아직도 유효해요. 제가 파이널 컷 프로를 쓰는 이유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그 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앞으로는 좀 이제 여행 다닐 때 맥북을 놓고 여행을 다녀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이폰이나 핸드폰으로 이렇게 빠르게 편집할 수 있는 능력을 좀 키우고 싶어서 블론가 머시긴가 그거를 이제 다운받아서 이번에 해봤는데 쓸만하더라고요. 네, 근데 아무래도 컴퓨터의 능률은 안 나오는 것 같아서 뭐 평상시 요즘은 하지는 않고 있고, 루마 퓨전을 사기는 했어요. 다운을 받긴 받았는데 나는 그게 그렇게 복잡하더라고. 차라리 블로가 나아. 뭐 디자인이나 뭐 그런 거 하는 거나 뭐 그렇습니다. 키네마스터 괜찮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저는 아직 안 써봤고요. 써보면 알려드릴게요. 모든 그 프로그램을 제가 직접 써보고 나한테 맞는 걸 찾고 싶기는 하거든요. 만약에 이게 정리가 되면 다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제 대망의 내가 정말 사랑하는 에피데믹 사운드. 저는 솔직히 음원 사이트를 두 군데 쓰고 있어요. 두 군데 쓰고 있는데 더 많이 쓰고 있는 비율이 에피데믹 사운드입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내 음악이랑 맞아. 그리고 거기가 음악이 더 많아요. 그리고 추천 시스템이 더 잘 되어 있어. 그리고 새로운 음악이 더 많이 올라와. 제가 정말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제가 처음에는 무료 음원을 썼었어요. 무료 음원 썼다가 그 뭐냐 수익 불창출 뭐 아무튼 그거 된 게 몇 개야 지금 아직도 있어. 아까워 죽겠어요. 그때부터 썼었어야 되는데 에피데믹 사운드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여행 유튜브를 하신다라고 하시면 내가 목숨을 걸겠다가 아니더라도 한번 써보세요. 제가 아까 1년 50% 얘기했는데 그냥 한 달이 처음 쓰면 무료거든요. 제가 링크 달아 놓을게요. 그 링크 타고 들어가면 한 달이 무료예요. 무료야. 왜 안 써봐. 그리고 그때 이제 다운받은 거 영상 올려놓은 거는 내가 무료 기간이 끝나도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써보시고 마음에 들면 계속 쓰는 거고, 아니면 말고. 내가 아는 언니 추천해줬더니 계속 쓰더라고. 근데 그 언니는 좀 특이하게 안 쓰는데도 계속 돈을 내. 언젠가 쓸 수도 있으니까. 그건 좀 아니지 않나. 그래요? 쓰세요? 라고 했는데 아무튼 에피데믹 사운드에서 뽕을 뽑는 게 있다면 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또 반값이니까요. 아, 만약에 지금 에피데믹 사운드를 쓰고 계시다. 그러면은 50% 할인이 안 돼요. 다시 아이디를 만드시면 됩니다. 그럼 되더라고요. 아이디 다시 만들면 쉽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쓰도록 하시고요.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있을까요? 아! 미쳤어. 이거 설명해야 돼. 이거는 진짜 여행 유튜브 하실 거면 제 말 듣고 무조건 사셔야 돼요. 어디냐? 얘네 내가 지분 사야 돼. 샌디스크. 저 이것만 지금 4개 있거든요. 비싸요, 이것도 비싸. 근데 정말 내 돈을 더 아껴줄 거예요. 이거 말고 있어, 잘 고장나는 거. 그거 사면은 한 번 떨어뜨리면 온갖 스트레스를 다 받고 복구 비용이 정말 많이 들어요. 제가 그거 고장나서 루마니아에서도 복구했고 두바이에서도 복구했고 그랬는데 그때마다 막 이동 경로도 망가지고 막 아무튼 이만저만 스트레스가 아니었거든요. 특히 여행 하시다가 영상 만드실 거면 영상도 많이 나오는데 더 저장해놔야 되잖아요. 이건 내 추억인데. 일반 외장 하드는 굉장히 충격에 약한데 우리 여행하면서 얼마나 많이 움직여요. 얼마나 많이 이렇게 움직이냔 말이야. 아무리 금이야 오기야 한다고 하더라도 쉽지 않아요. 이 충격으로부터 항상 보호한다는 게. 제가 사실 너무 비싸서 1테라 위주로 사다가 인생 뭐 있냐 싶어서 이번에 2테라를 이렇게 가챠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정말 코로나가 점점 없어지고 여행을 자유롭게 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요. 저도 이번 연도 안에는 나갈 거거든요. 그냥 짧게라도 나갈 거야.
약간 오늘 바이브 좀 익숙하지 않으실 텐데 저도 익숙하지 않거든요. 이제 이게 선글라스의 힘인 것 같아요. 저 선글라스만 쓰면 더 이렇게 올라가. 아무튼 빠이빠이.